다음 날. 지금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번에 카메라 구도가 제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자동차 정면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는 길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장면만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 방향을 제 쪽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존나 어색한데, 아 그리고 야간 끝나고 퇴근하는 거라서 얼굴이 좀 말이 아니네요.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2월 6일 수요일이 뭐 어쨌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이 바로 메이플스토리 쇼케이스 당첨자 선별하는 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부터 계속 휴대폰만 바라볼 거예요. 어쩌면 이거 김치국일 수도 있어. 만약 내가 당첨이 된다면 그날은 근무하는 날이니까 만차 쓰고 나가서 한 2시 정도에 대전역까지 쭉 달려가가지고 KTX를 타가지고 서울역에서 롯데월드까지 가는 경로까지 딱 검색해가지고 빨리 왔으면 그 근처에서 좀 배회하다가 이제 입장 시간 되면 딱 들어가가지고 구경할 건 구경하고. 나 어릴 때 한번 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일이라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역에서 롯데월드는 좀 머나? 편의점에 가서 이거 샀습니다. 고추 참치. 아무튼 고추 참치 하고 크랩 가득 유부초밥 이것도 샀어요.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거 먹어야겠어요. 또 성심당 갔다 왔나 보네. 이건 나중에 먹여. 오늘은 이걸 먹겠습니다. 와사비를 주거든요. 이 와사비를 여기에 살짝 뿌리라고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좋았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우리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거거든요. 맛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고추 참치를 먹어보겠습니다. 단면입니다. 고추 참치라 해서 약간 매콤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그냥 참치김밥이에요. 차라리 참치김밥이 더 낫지. 거긴 마요네즈라도 뿌려주잖아. 에이, 좀 그렇네요. 뭐 어쨌든 돈 주고 샀으니까 일단 다 먹겠습니다. 땡문 가실 분. 마이!
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전장을 치고 있습니다.